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제주에서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한 레미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각종 공사들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삼다수와 감귤 등 농산물을 유통해도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내 레미콘 생산업체에 운송 차량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골재를 나르는 중장비도 시동이 꺼진 채 세워져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수급이 끊기면서 지난 25일부터 생산 공정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어진 레미콘 운송기사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할부 찍는 차들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예. 한 달에 뭐한 2, 300만 원씩 할부를 찍어야 되는데 할부도 못 찍지. 집에 생계비 유지도 안 되지. 좀 막막하죠. 제주 지역 물류 거점인 제주항 구두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주항 주변 도로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곳에도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내 건설 현장들은 미리 확보한 시멘트로 공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재고가 많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말에 어떤 뭐 맞춰져 있는 뭐 공기가 좀 지연이 당연히 불가피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그뭐 아파트 분양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장 관리비 증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용 근로자들의 좀 어려움들이 좀 가중될 수가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삼다수와 농산물 등 물류 유통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주부터 육지부 유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